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휴일인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 정점식, 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물러나야 되느냐,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친한이다, 친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하나의 논란은 그러니까 위드 훈이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이 지지층 위드 훈이에서 이 정점식에 대해서 사퇴하라, 자진 사퇴하라,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퇴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뭐 악플이라고 하죠. 이런 악플을 달았다. 수백 개가 달렸다. 그래서 정점식은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 이건 뭐 개딸의 행태와 같은 것이 아니냐, 위드 훈이가 개딸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논쟁입니다. 정점식이 정책위 의장을 계속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지금 위드 훈이가 이 정점식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 이 개딸의 정치 폭력, 이런 뭐 문자 폭탄 이것과 같은 것이냐, 이 두 가지 논쟁입니다. 제 송재TV에서도 제가 이걸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는데도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이 정점식이 사퇴해야 된다, 또 뭐 아니다, 이런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뭐 선출되는 사람이 아니면 한동훈 당대표의 인사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걸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크게 쟁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점식은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한동훈 대표가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 최고위원도 임명을 해야 되고, 임명직 최고위원, 그 다음 정책위 의장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고민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걸 놓고 친윤 친한의 앞으로 지도부 구성, 이 구성이 친한 쪽이냐 친윤이냐, 5대4냐 4대5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정책위 의장은 1년 임기가 보장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정점식은, 이 정책위 의장은 러닝메이트 개념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뜻도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한동훈의 새 지도부 구성에 새로운 인물, 한동훈과 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구성되어야 된다, 뭐 이런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판단은 한동훈에게 맡겨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점식을 정책위 의장으로 그대로 유임을 하든 유임을 하지 않든 한동훈 당대표가 자기와 정책 부분에 호흡이 잘 맞겠다라고 정점식이 판단이 되면 그대로 유임해도 되고 또 바꿔도 됩니다. 이게 당은 당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동안 관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정점식은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합니다. 한동훈과는 그렇게 많은 접촉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압니다. 서로 검사 출신이어서. 정점식은 경남에서 재선 의원입니다. 특별히 정책에 관련된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개월 전에 이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정점식이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특별히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한동훈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정책이죠. 당대표와 정책위 의장, 또 여의도 연구소는 이 정책을 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가야 합니다. 정책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당대표를.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이 정책 부분에서 자기와 호흡이 잘 맞다라고 생각되면 유임을 해도 되고, 맞지 않는다라고 보면 바꿔도 됩니다. 지금의 당헌 당규는 정책위 의장은 임기를 1년으로 하는데 새 대표가 뽑히면 모두 새로 바꾸도록, 새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동안 관례로도 지금 정점식이나 이 당직자들이 모두 일괄 사표를 낸 것이냐 내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새 대표가 취임을 하면 일괄 사표 내지 않아도 이 모든 당직의 인사권을 대표에게 주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표 낸 것으로 봅니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또 당헌당규의 규정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점식이 1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장된 적도 없고 당헌 당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해놓았을 뿐입니다. 그 다음 정책위 의장 교체를 무슨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 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원내대표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뭐 원내대표의 의견을 뭐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당대표의 인사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친윤 친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런 개파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그런데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죠. 한동훈의 고민도 지금 뭐 이제 첫 출발을 하면서 가장 이 개파 갈등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한동훈이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합니다. 신중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동티가 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가 자기와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냥 일괄사표 낸 것과 꼭 같은 겁니다. 정점식을 정책위 의장에서 교체한다. 또 뭐 말 그대로 친윤을 또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9명입니다. 최고위원 회의가. 이번에 장동혁이 진종호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3명이다. 또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4명이 된다. 그러면 전체 9명 중에서 소위 친한이 4명이다. 그러면 친윤은 지금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번에 3명의 최고위원이 뽑혔습니다. 인요한, 김재원, 김민전 이렇게 뽑혀서 정점식이 정책위원장을 계속 유임이 되면 친윤은 소위 5명이 된다. 5대4가 된다. 그래서 이 정점식을 바꾸면 4대5로 바꿀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단합의 분위기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체제입니다. 당대표 1인 체제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의결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준석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당헌 당규를 고쳤습니다. 선출직이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 이 최고위원회의가 붕괴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사퇴를 할 일은 없습니다. 선출직이. 그렇다라고 본다면 한동훈 최고위는 한동훈 당대표 압도적인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대표의 스타일상 또 이 당신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은 뭐 비대위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김민전, 김재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논란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정점식을 바꿔도 되고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바꾸라는 제가 말씀입니다. 한동훈과 정점식은 이 케미가 맞지를 않습니다. 또 정점식이 제가 이 뭐 함량 미달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점식은 괜찮은 검사였고 지금 재선 의원인데 이 초선 의원 때도 의정 활동을 잘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좋고 두루두루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관련된 전문성은 없고 한동훈 대표와 이 정책적 케미가 맞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위 의장을 또 친윤으로 임명해도 됩니다. 인요한은 벌써 공개적으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뭐 압도적으로 한동훈 당대표를 지지하겠다. 인요한이 친윤이냐 친한이냐. 인요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기도 하고 뭐 이번에 원희룡과 러닝메이트를 한 건 사실입니다만 인요한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소신껏 합니다. 인요한이 뭐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서도 소신껏 합니다. 그래서 친윤이다 친한이다 이 의미가 크게 없고 인요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동훈 대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가장 케미가 맞는 정책적 케미가 맞는 그 사람이 친한이든 친윤이든 임명하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뭐 자꾸 진윤, 진한 이러니까 그러면 뭐 하필 그럴 바에는 진한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 쓸데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다른 뭐 의견 표시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런저런 친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뭐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좀 유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결단을 내려야 될 것과 이 고민을 너무 또 길게 하면 그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가볍게 결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또 지명직 최고위원 결정하면 됩니다. 함께 결정하면 됩니다. 내일 결정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김재원, 김민전에 대해서도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위를 높이지 않은 것은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고, 따끔하게 경고하면 수그러듭니다. 고개 못 듭니다. 한동훈 체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출발부터가 달랐고 하도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체제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뭐 몇 명이 두세 명이 나가서 흔들면 몇 명이 뭐 방송에 나가서 흔들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들 아닙니다. 김민전, 김재원 바보 아닙니다. 눈치가 빨라서 그런 짓을 하다가 수그러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케미가 이미 살아난 만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책적 케미가 맞는 사람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바꾸면 뭐 그게 5대4가 됐다 뭐 이런 건 언론에서 정말 말 지어내는 그런 수준이다. 실질적으로도 좀 뭐 갈등에 어떤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위드훈이 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자들이죠. 10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점식이 정책위의장 SNS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정점식이 자진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더불어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게 뭐 수백 개였다. 그래서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뭐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 위드훈위에서 압박을 가했다. 이건 뭐 개딸들의 행태와 같은 것이 아니냐. 거기 또 장해찬이 뭐 방송에 나와서 이건 개딸의 행태와 같다. 한동훈 대표가 뭐 경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해찬은 방송을 뭐 방송국에서 불러주니까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논란을 계속 일으킵니다.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위드훈이. 제가 이 위드훈이에 대해서 엊그제 송재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이런 팬덤이 있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개딸들과 완전히 정반대여야 한다. 어떤 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격조만 지킨다면 정말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것이 이런 강성 지지층들이다. 첫째, 파렴치범이 아닐 경우에는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경우에는 당내에서 이 지지자들이 댓글을 다는데 욕설이나 이런 말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달면 이건 이제 개딸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근거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상식적인 근거 있는 주장하자고 지금 팬덤이 만들어지고 지지하는 이 세력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위드훈이도 모인 것이죠. 뭐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나 다 규모가 적다 뿐이지 다 지지층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사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정점식 의장이 안 내려고 지금 하니까 정점식 의장이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새 지도부가 들어섰으니까 이 지적을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적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헌 당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해석됩니다. 이건 근거 없는 뭐 그냥 악플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지지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장해주고 이런 것을 하자라는 게 지지층이 모이는 것이죠. 그게 정치죠.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개딸 같은 것과 개딸과 다른 점, 정반대인 점,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딸과 정반대라면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점식에 대해서 사퇴하는 것이 어떻느냐에 의견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저 특검, 이 탄핵,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포착한 것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막바지에 추경호가 앞으로 뭐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당대표가 오더라도 크게 이 흔들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원칙론적인 것입니다. 원내대표는 당연히 당대표의 지도, 지휘를 받죠. 그런데 원내에 지금 또 한동훈 대표는 원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책회의를 실무들을 맡아가는 겁니다. 정책이나 뭐 원내대책도 큰 가닥은 당대표가 다 정하는 것이죠. 추경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단지 추경호가 친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해서 사퇴하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개딸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위드 훈이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번에 위드 훈이에서 한 게 일부 좀 잘못된 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건 언제나 지지층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의견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점식에 대해서 사퇴 의사를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점식은 사퇴 의사를 밝히든 밝히지 않든 새 당대표가 되면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당헌 당규에 되어 있습니다. 새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점식이 자기가 유임을 하겠다. 그것도 친윤을 위해서 뭐 일부 친윤 그 의견을 대표해서 유임을 하겠다라고 그런 뜻을 좀 밝혔는데 정점식이 잘못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말 저 말 할 것 없습니다. 이런 건 한동훈 대표가 철저하게 정말 준비하고 이 신중한 것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중한 것도 좋지만 당연하지만 이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와 케미가 맞는 사람, 그게 뭐 친한이든 친윤이든 정하면 됩니다. 사무총장 지금 뭐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또 이 지명직 최고위원 모두 한동훈 당대표의 케미에 맞는 사람으로 정하면 됩니다. 큰 논란일 것 없고 이걸로 후유증 없습니다. 이런 걸로 또 김재원이나 김민전처럼 또 논란을 일으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63%의 당심과 민심을 얻고 지금 출발하는 당대표입니다. 이런 사소한 거 중요합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갈등의 요인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의 이 리더십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위드훈이의 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만 고친다면 아주 좋은 국민의힘에서 더 활성화되어야 될 팬덤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휴일 오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